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대법원 특별 일부가 이끈 오산시 지역구 국회의원 재검표장은 원고 및 변호인단의 재검표급으로 파행으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지난 세 번의 재검표에서 발견되지 않았던 새로운 유형의 부정선거 증거들이 다수 포착됐습니다. 이 가운데 하나가 기존의 3차례 재검표장에서 일어났던 빳빳한 신권 다발 같은 투표제 현상을 제거하기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상당히 위험한 움직임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법원에 보관 중인 투표지를 절대적으로 보호받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또다시 생각해보면 대부분의 전검물이 주물럭거릴 정도면 지방법원에 보관 중인 투표지 정도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박주현 변호사는 처음 뜯었던 관외 사전투표지 일명 우편투표지 수천장이 모두 접혀 있어서 놀랐습니다라고 이렇게 증언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접은 모양새가 각각의 투표지가 자연스럽게 투표자가 접어서 투표함에 집어넣은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인위적으로 마치 우리는 접혀 있습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라도 한 듯한 모양새였습니다. 40년 경력의 인쇄 전문가는 분명하게 지적합니다. 투표함을 열었을 때 투표지를 담고 있는 봉투가 모두 새 것이었습니다. 인쇄 전문가의 예리한 눈을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인쇄 전문가는 인위적으로 접힌 투표지의 측면에서 인쇄 이후에 재단용 칼이 지난 흔적들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특별하게 우리가 주목해야 될 또 하나의 점은 수백 장이 중간에 한 번 혹은 또 한 번 규칙적으로 접히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수백 장은 전혀 접히지 않는 투표지들이 등장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께서 보시는 사진을 보면 투표지 뭉텅이 가운데 보란색의 동그라미 선 부분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노란색 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투표함에서 하중을 받은 투표지 그리고 투표자들이 각각 던진 투표지는 저렇게 빳빳한 신권 다발 같은 모습으로 정리되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수백 장이 중간에 한 번 또 두 번 그리고 어떤 경우는 거의 신권 다발처럼 빳빳했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참관인들의 관찰기와 그리고 공개된 재검표장의 사진을 종합해서 얻을 수 있는 잠정 결론은 다음에 여섯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빳빳한 신권 다발 같은 투표지가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하자 부담을 많이 느낀 선관위가 나름의 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실천에 옮겼다. 두 번째, 법원에 보관 중인 투표함을 다시 인쇄한 투표지로 갈아치우는데 이를 위해서 일정 부분은 절반을 접은 투표지로 만들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또 한 번 접어서 두 번 접은 투표지도 일부 만들었다. 이처럼 한 번 접은 투표지 그리고 두 번 접은 투표지 이외에 전혀 접히지 않은 투표지들도 상당수가 발견됐다. 셋째, 놀라운 사실은 재검표가 이어지면서 기존의 재검표에서 드러난 부정선거 수법을 수정 보완 개선하기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런 노력은 법원에 보관 중인 투표지에 모종의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법원의 허락이 없이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일반인의 상식으로 미뤄보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지만 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과 서울남부지방법원의 내부자 협조가 없이는 10월 28일 오산시 재검표나 8월 30일 날 서울영등포을 재검표에서 관찰할 수 있는 그런 특이한 사항은 전혀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과학하는 사람들은 어떤 결과물을 보고 원인을 추적하는데 오산시 재검표장의 일부 투표지에 대한 규칙적인 접힘 현상은 어쩌면 사람들에게 난 빳빳한 신권 다발처럼 보이지 않죠 라고 자랑하듯이 접힌 투표지는 법원의 내부자의 협력 없이는 나올 수 없다고 봅니다. 넷째, 태연한 것처럼 선거관리위원회도 대응을 하고 있지만 내심 빳빳한 사전 신권 다발 같은 투표지나 배추잎 사전 투표지 등에 대해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던 모양입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법원에 보관 중인 투표지까지 손을 댄 생각은 아무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섯째는 4.15 총선에서의 부정선거는 한국 사회가 거의 막장까지 간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법원에 보관 중인 증거물까지 손을 대었을 가능성을 넘어서 정말로 손을 댔다면 그런데 지금 순간에는 확정할 수 없지만 가능성을 지켜보면서 더 이상 한국 사회는 갈 데가 없는 수준까지 가버린 것 같다 판가를 하게 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막장을 넘어서 버린 사회라 할 수 있습니다. 사회에서 대법관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법으로 해결될 수 있는 수준을 이미 넘어서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여섯째는 부정선거에 관계한 자들은 그들이 관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물러설 수 없는 상황에 있다고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적으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결론을
결론이 쉽게 나올 수 있다고 전망하는 것 자체가 너무 순진한 일이라고 봅니다. 아무튼 법원에 보관 중인 투표지를 손을 댔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문제는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할 사안이지만 오산시 재검표에서 드러난 결과물을 보게 되면 도저히 법원의 내부 협력 없이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